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7월 참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고 아직까지 일주일 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뭔가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변동성장세가 일부 마무리가 되고 모처럼 환하게 웃는 그린라이트가 활짝 피어나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뭐 하루짜리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7월 말과 8월 초의 장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뉴욕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빨간불이 좀 많죠. 다우지수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S&P 500,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3일 연속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이 1.6% 급등하면서 18,000선에 재차 복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종목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뭐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M7이 잠깐 죽어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두 개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서학개미분들의 계좌도 두둑해지니까요. 엔비디아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의 랠리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6% 급락했습니다.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이번 주에 잘 챙겨보셔야겠죠. 테슬라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전날 월요일 이기 때문에 실적을 뭐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중에서 통신주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 급락, 실적 부진. 아직 2분기 실적 시즌 막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테슬라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체크포인트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여전히 해리스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뭐 시장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통 해리스 얘기밖에 없습니다. 메인 화면, CNBC 메인 화면에도 그냥 해리스 얼굴만 한 3, 4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리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날이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경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통이잖아요. 부통령이었고 심지어 지금 러닝메이트였고 지금 뭐 지지선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근 첫날이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에 뭐 멋지게 한번 트윗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 화면인데 홍보 화면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해리스 포 프레지던트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7월 21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티셔츠는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후보도 아닌데 해리스 2024라는 티셔츠가 워싱턴 DC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에 입고 다니는 청년이 또 이렇게 등장했답니다. 뭔가 좀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예,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지를 쉽게 선언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해리스 후보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들 막 좀 신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지지 선언이 계속 해리스 후보를 통해 해리스 후보 쪽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두 명의 사람이 조금 관건이 됐었어요. 한 명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굉장히 주요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은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어제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 여사라고 하죠. 네. 그분이 혹시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냐,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해리스 후보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 후보에게 하루 만에 그 몰려든 이 기부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 미국 선거는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고 기부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부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하루 만에 24시간 동안 모인 자금이 무려 1억 달러라고 합니다. 와, 1,000억 원이, 1,300억 원이 한 번에 해리스 쪽으로 들어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주춤했던, 뭔가 울분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이든 후보가 모아놨던 기부금을, 자금들을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후보가 된다면 이 기부금도 못 받는 거라고 하니까 사실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미셸 오바마 와이프도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아마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변동성보다 안도감이라고 적어둔 게 후보에 대한 어떤 변동성? 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에서 과연 해리스가 얼마나 쫓아가는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CNBC의 유명한 짐 크레이머 앵커 얘기를 빌리자면 최소한 바이든보단 낫다라는 관점이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제 분야에서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젊음과 장점들을 활용했을 때 아마 뭐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리스 후보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간밤의 뉴욕 증시 그래서 조금 올랐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많아졌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모처럼 좀 편안한 그림이고요. 트럼프 후보로 계속 쏠리던 그런 그림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은 중단이 되면서 멈칫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낙폭과대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5%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겠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좀 해줘야 되나 봐요. 뭐 빅테크를 끌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급락했던 ASML도 5% 급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살짝 저조했지만 AMD, 퀄컴, 뭐 인텔, TSMC, 엔비디아 내로라하는 그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우리가 뭐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만큼은 이렇게 올랐다는 점에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국내 증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곰이냐 황소냐,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뭐 증시 전반적으로 곰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후려친다고 해서 이제 하락장을 얘기를 하고요. 황소는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친다라고 해서 상승장을 의미하는데 곰 되게 귀엽네요. 곰이 과연 나올 것이냐, 황소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지금 곰 시장, 베어마켓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에는 경기 둔화를 꼽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 시그널,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되는 것들이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형성되면서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어마켓 랠리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황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은 최근에 중소형주로의 트레이딩이 정말 급박하게 일어났고 이 정도까지 일어나는 거는 뭐 거의 닷컴버블 무너지는 수준이다. 2000년도에 그런 수준까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놀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주 스퀴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체크포인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트럼프 얘기 뭐 해리스 얘기 하다가 잊고 지냈는데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중국이 스타트를 또 끊었네요. 중국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슈였죠. 사실 중국이 미국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위안화가 너무 가치가 절하돼 있다 보니까 달러화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위안화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했네요. 이걸 두고 중국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는 건 9월 금리나 9월 연준도 금리나 할 거니까 우리 먼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금리 인하와 시장에 대한 얘기로 조금은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어떤 스타트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엔비디아로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주가 급락했던 이유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SMC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였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안 강화 가능성 이 부분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규제하면 또 만들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블랙웰 20 시리즈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중국 수출 규제를 좀 피할 수 있고 대신 중국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시작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엔비디아 하나의 악재 덜어내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와 전기차로 잡아봤는데요. 위에 이제 빨간 색이 테슬라고요. 아래쪽에 세 개가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3사입니다.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세 개 얘기를 하잖아요. 비아디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된 ADR 중심으로 넣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얘기도 좀 연결이 돼서 제가 좀 넣어봤고요. 결국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편에 설 것이냐 지금 머스크 CEO의 머릿속은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금리 떨어지면 전기차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보다는 많이 팔리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바뀌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로봇 택시 발표는 좀 연기가 됐지만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이제 본인들의 생산 라인에 미리 투입하기 위해서 먼저 소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그 영업 이익률 그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고 기대감이 쌓일 수 있으니까 내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테슬라가 급반등했다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전히 글로벌 사이버 대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피해를 받았던 델타 항공 역시 동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간밤에 그 기술주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좀 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실적 시즌 전야제였던 것 같고
본격적인 내일부터 실적 시즌에 과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여기까지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는 여전하다, 변함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지표로는 큰 변화가 없던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5원 오르면서 1388원에 거래됐는데요. 바이든 후보 사퇴에 따른 여파는 정규장에서 이미 한 차례 소화한 모습 으로 장중에 1390원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요. 호가도 정규장에 비해서는 다소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도 거의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5%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사태로는 이미 2주 전부터 거래된 만큼 가격은 이미 반영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이 민주당과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만큼 이 대선 구도에 따라서 국채금리 널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 또 트럼프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0.4%가량 하락하면서 78달러 초반에 거래되었습니다. 시장은 중동의 긴장감 완화되고 있고요. 재고가 충분하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축량 증가와 수요 약세의 신호에 초점을 맞춰서 유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전 거래일에 강달러의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시금 소폭 반등한 모습이지만요. 아직 중국의 수입 감소와 또 목요일에 중동 휴전 협상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일단 수익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도 함께 상승했고요. 구리는 0.7% 하락한 모습인데요. 구리를 포함한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래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모처럼 그린라이트가 네. 네, 꽃폈던 네. 그런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이 4거래일 만에 네, 반등에 그쵸. 성공했고요. 네. 확실히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반등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던 맞습니다. 하루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장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있었던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와 벤스가 각각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 주자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사퇴를 하고 카멜라 해리스의 승계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대중의 관심이 트럼프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로 전환이 됐다 이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민주당 리스크 플러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사실 시장 개장 전부터 이제 전망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빅테크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상승세도 아주 컸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트럼프 스웨지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스웨지 간의 스윙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마친 하루에 이제 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좀 쏠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였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악재를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가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순환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펀더멘털 시장으로 살짝 돌아온 것 같네요. 기술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정말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나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종목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대표님 눈에는 잘 보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두 종목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제 적용받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반도체를 또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제품은 이제 B20이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 서버 제조사인 인스퍼와 함께 개발해서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A800과 H800을 중국용으로 출시를 했으나 그랬죠. 미국 상무부가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B20을 개발하는데 2021년 그 이전이죠. 미국 상무부가 이제 그 중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홍콩에서 한 10%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 시장에서 한 10% 넘게 나오고 있다. 암 시장군요. 네, 그것까지 말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매출에 어차피 중국이 20%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갖고 그냥 파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수익 면에서.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파이퍼센들러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0달러에서 또 14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다른 업체들도 이미 상향 조정을 140달러 이상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다시 조정한 것을 보면 일단은 주가는 다시 140달러를 향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뭐 딱히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해리스가 경선에 투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작용한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3입니다. 1, 2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예, 가다가 로봇이 쓴다던가 쓰러져 있는다던가 뭐 뒹군다던가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3에서는 지금 시범 운행한 지가 한 6개월 넘었거든요. 네. 거의 1년 정도 돼가는데 이번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직접 투입을 해도 예. 괜찮을 정도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까 이미 언급했듯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대외적으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3 특히 AI 로봇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 목표 주가를 보시면 이제 바클레이즈가 한 225달러까지 지금 올려놔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넘어섰죠. 그렇죠. 모거스탠리가 이제 가장 크게 32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300달러를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지금 저 펀드멘탈이 중요한데 전기차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320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M7이 그러면 오늘부터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하루짜리 반등일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내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변곡점이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은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보다는 네. 대선 주자들의 정치 리스크가 더 사실 실적을 덮어버린 이런 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그것은 참고용일 뿐이고 앞으로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이 과연 어느 쪽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바이든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쪽의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선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네. 경선 주자로 투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이제 아직은 모르죠. 한 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경선까지. 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이제 민주당 영향력 있는 위원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해리스가
대선 주자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이걸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아마 여론조사가 지금 한 내일하고 모레쯤 더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갖고 그 부분을 본다면은 아마 테슬라의 주가를 조금 더 상향으로 지금 저는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네. 대선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네. 거의 이제 확정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좀 흔들렸던 게 뭐 바이든 사퇴 영향, 뭐 변동성 확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바이든은 사실 아시아 증시에는 악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 이슈가 아직도 좀 지배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슈는 한국의 대만 시장에 부정적으로 사실 다가올 그러네요.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서 물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마가죠. 메이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한국이라든지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외적인 반도체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그 전망이 강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이미 수혜를 이제 지금 아시아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중단하는 정책적 시도를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감안한다면은 한국과 이제 일본 업체들의 혜택이 사라질 것을 좀 부정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바이든 이슈 그다음에 트럼프 이슈 양쪽이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스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고 보시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또 선택지가 점점 더 좁아졌다가 넓혀졌다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중간으로 가자라는 관점도 유효한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한 발 빼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조정 끝나면 또 들어가자라는 관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진행될지 그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계속 주고 계신데 어제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신호탄이 충분히 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민은행이 어제 사실상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 LPR 1년물 금리를 3.35%로 10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의 금리를 3.85% 10bp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이제 추가 기준금리 인하인데 잘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6월 CPI하고 PPI가 각각 전년 대비해서 0.1% 그다음에 마이너스 0.8% 감소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시장인데 그럼 여태까지 그럼 중국 정부는 뭘 했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사실 완화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개 정책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건드릴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이 더 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용인을 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에 손을 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향후 이제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일단 인하했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라가르드 총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도 사용한다면 경기 둔화라든지 부동산 문제 등을 완화시키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위안화가 너무 평가가 절하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뭐 중국이 좀 급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조만간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중국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만 9월 인하에 대해서 뭐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됐을 경우는 시장에 충격이 더클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걸 반대로 지금 파월 의장도 인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매파적 의원분들의 발언이 되게 자제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내부적으로 아마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더 높아질 때도 없습니다. 거의 100%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좀 오히려 반대의 변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9월에 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시장은 언제나 걱정거리가 좀 생기고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앞서서도 좀 언급을 드렸고, 이제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시장이 좀 가져가는 듯한 그런 간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번에 또 중요한 게 두 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목요일에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1분기에는 한 1.4%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분기에는 한 전망치가 1.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지금 과연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6일 금요일에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달에는 한 2.6% 상승이 나왔고요. 근원 PCE 지수도 5월 달에 2.6%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하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조금 더 둔화된다라고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7월 달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7월까지요. 네, 7월 뒤요. 왜냐하면 7월 31일이기 때문에 한 지금 일주 정도 남았는데 남긴 했죠. 남았는데 혹시나 만약에 두 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크게 나온다 했을 경우에 연준의 정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시장에 약간은 지금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7월에 하는 건 너무 좀 급하다. 오히려 그게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를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기업 실적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제 정치 리스크에 다 묻혔었는데 네네. 이번 주에는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화요일 내일은 알파벳하고 테슬라, 비자, 코카콜라가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퀄컴, 이제 서머피셔, 사이언스, IBM, 서비스나우즈 같은 이제 IT 주식들이 나오고요. 25일에는 이제 에브비라든지 네슬레라든지 로시아, RTX 같은 다양한 경기 민감 소비재들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아마 경기에 따라서 이 업종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표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시장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도 저희가 더 전망하면서 연말까지 주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와 구글 실적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외에도 비자, 뭐 로키드 마틴, GM, 포드, 치폴레, IBM 뭐 굉장히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는 조금 실적 이슈가 다른 노이즈들을 좀 덮어주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미국 반도체하고 IT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국내 편하게? 예, 오늘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계속 고민을 하세요. 또 트럼프 악재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많이 보는 일단 캐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윙 전략으로 양쪽을 다 갖고 있어라. 예. 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먼저 성과가 나는 쪽을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른 한쪽을 그 다음에 지켜보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쏠림은 항상 좀 화를 입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확신이 있으시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다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니까요. 오늘도 주의하시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시장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시장 보고 정말 많이 놀라셨죠. 어제 시장이 좀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보이지 않고 호재거리는 부재한 상황에서 또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이 참 돋보였었고 큰 줄기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단의 급락 속에 시장에 정말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필두로 기술주들의 반등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장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76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코스닥 또한 2%가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810선까지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중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11시 반경에는 지지력 테스트,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2753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락이 지수를 하방으로 부추겼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삼성전자 파업이 23일째로 돌입이 되는 날인데 임금 교섭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타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인가, 주가의 반등이 나올 것인가 오늘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나흘 동안에만 무려 11%의 하락세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SK하이닉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의 반등 속에 오늘 반도체 올라가 면서 지수 자체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닥 역시나 그 코스피와 흐름을 함께합니다. 2차 전지의 부침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장 막판 들어가면서 807포인트까지 찍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809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죠.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조 넘는 매도 랠리를 보였는데 어제도 84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기관도 팔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음에 불구하고 의약품, 운수 장비 쪽으로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는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의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1,800억 원, 기관 86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자, 시장의 난이도가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의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업종 중에서 11개 종목 가운데 6종목이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43%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인 신한지주, 외국인 순매수 2위 그리고 기관 순매수 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3% 넘게 오르면서 5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금융지주들 올해 2분기 양호한 실적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있을 KB금융을 시작으로 국내 금융주들의 실적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관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한 모습이고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업종 마진 개선 또 보험업종 순자산 가치 개선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 증권가의 분석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밸류업 수혜주인데 이 자동차주 기관에서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기관이 4거래 연속 팔자세 보이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함께 담은 셀트리온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한국명 램시마 SC가 하반기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 기대감 매우 강한데요. 짐펜트라는 편의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내년 미국에서 이 짐펜트라 매출 1조 원에 돌파할 거다라는
낙관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도 어제 매우 강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 4거래 연속 사고 있으면서 어제는 9% 가까운 상승불 켰습니다. 기관 장바구니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건재한 수주력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의 2분기를 보냈을 거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호실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깊이 있는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동력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으로 오늘 국내 증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까지 시장이 너무 이제 흔들리는 모습, 사실 투자자들이 너무 공포스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오늘장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주일 동안 낙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은 뭐 두려워할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변동 자체는 커졌지만 우리가 이 변동의 원인을 안다면은 뭐 너무 공포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셀코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셀코리아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증시 전반적으로 매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랬었고 뭐 중국 그리고 인도 증시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결국 이제 이번 대권 주자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지지가 되면 천명이 되면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부터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늘에서 활동이 됐던 부분들이 워낙 조명이 됐던 부분이 워낙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먹거리가 그렇게 풍부해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처럼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내연기관 쪽 중심의 어떤 에너지들, 석유화학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기조를 맞춘다라면은 뭐 방산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몰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증시 자체를 오늘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냐? 일단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조정 여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도 지금 이제 카밀라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가 어떤 모션들을 좀 보일지가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어떤 공포심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한 어떤 실망감을 극복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문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는 리더십 부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럭비공 외교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혼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의 어떤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로 좀 귀결이 되는 거네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반도체인데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참 반가웠었고 어제까지 특히 SK하이닉스의 급락이 돋보였었잖아요. 20만 원도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기회였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주들을 매수하는 데는 충분한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TSMC조차도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냈음에도 예.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라는 단 한 사람의 어떤 입김이 이제 외교적 관계에서 실적 부분들이 더 기대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밀어뒀던 이제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약 8.9조 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수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8.8조에서 8.9조 정도를 지원금만 지급을 했지 대출을 그 이상 규모를 해준 거는 TSMC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말은 TSMC 이제 이나노 공정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미국 내 공장의 착공을 지연하고 있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나노 부분들을 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TSMC에게 자금을 밀어줬는데 얘들이 공장을 안 짓네?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통갑화 이 얘기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는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땡큐 삼성이라는 그 트윗 한마디가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됐다는 그 역사적 사례를 해보신다면은 TSMC의 악재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TSMC가 삼성전자가 하는 거 빼고 다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면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투매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왜 투매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와 그리고 이제 100m 달리기 선수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 100m 달리기 선수가 200m를 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200m를 달리는. 그렇죠.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지구력 싸움에서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종목들 같은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주식이 3% 4%씩 빠질 때 거기에 대해서 올라올 수 있는 탄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가 지금 1분기, 2분기를 거쳐가면서 상반기 동안에는 이제 우량주,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대형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들을 받았고 더 선망을 받았던 만큼 사실 실적 부분이 기대가 되는 중소형 종목들은 오히려 거래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증시가 똑같이 빠졌고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야와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종목들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좀 탄성이 놓칠 수 있는 아쉬움이 크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주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가 아니라 이 대형주가 과연 그 산업의 육성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방향을 충분히 잡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증시가 빠진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손실 보전을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소형주가 탄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력도 면에서는 중소형주 따라올 수가 없고 원체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요. 근데 대형주 쪽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쪽으로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자리 그럼 매수 관점으로 괜찮겠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떼어놓고 봤을 때는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 놓쳤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도 공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항상 지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또 IR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한 얘기가 나오겠죠. HBM 양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할 건데 네. 이게 안 통합니다. 왜? 2분기 때 이미 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이슈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CXL 부분일 텐데 그럼 CXL 하면 우리가 또 네오셈 같은 장비주들 또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탄성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CXL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에 따라서 결국 주가 향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주 중심의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이번에 실적들이 다 좋았다라는 거는 뭐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많은 반도체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조금 더 실적을 매매로 보신다면 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HBM 뭐 CXL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레거시 쪽이다라고 봐주신 거고 CXL은 그럼 기대감으로 가는 쪽이다 보니 일단 지금 투자로서는 아직은 아니겠네요. 좀 더 지켜보자. 순번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주도 사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원전주가 생각만큼 탄력이 잘 없죠. 이런 원인도 이미 이제 3월, 4월, 5월부터 해서 계속 이 오버행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원전에 대한 테마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력 소요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원전주에야 안 가겠습니까? 다른 게 먹을 거리가 더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순서의 차이지 우리가 굳이 늦게 다음번 환승까지 30분의 버스를 환승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당장 2, 3분 뒤에 오는 환승 버스를 타겠느냐 차이는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시점 탑픽 뭘까요, 반도체에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SNS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손절가를 33,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사실 버퍼가 거의 얼마 남지는 않았죠. 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원인은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가 계속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이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활성화가 될수록 여기에 대해서 제품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블랭크 마스크의 수출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신규 EUV 장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월가도 아시아에 있는 우량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 호요를 선택을 했습니다. 호요를 선택했는데 호야 같은 경우에도 블랭크 마스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최근 이제 2주 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발생했던 증시 조정장세 때 빠졌던 그 폭과 네. 이 SNS텍이 빠졌던 폭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2주간의 하락폭을 본다면 SNS텍이 조금 더 양호한 수준의 버팀목이 좀 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매출 부분들에 좀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뭐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큰 이 호야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향 수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도 똑같이 45,000원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텍 그 시각 동일하십니다. 목표가 45,000원으로 손절가 33,0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속도 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시세의 연속성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당선이 된다면 정말 뭐 달려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전쟁이 발발하고 이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전후복구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난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협상하는 누군가의 제3자가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상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철강 자재라든가 뭐 아스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제 들여와야겠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전선도 깔아야 되고 전신주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천연 가스관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 중국 제품을 산다?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중국은 러시아에게 무기와 그리고 각종 군수품들을 지원을 해줬던 국가인데 과연 중국제가 싸다라고 해서 이걸 외교적으로 과연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경쟁력 대비 앞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될 것이냐 이것도 당장의 복구를 해야지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끝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이 나오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는 있다고 했지만은 자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러시아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유럽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교황이 이번에 교황께서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으니 끝내준다는 얘기를 은연 중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너 때문에 유럽이 힘들다라는 빌미를 지금 은연 중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가입에 대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왔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폴란드가 이미 나토를 가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존의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지지를 했던 부분들의 외교 정책을 질타를 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 지난 정권에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났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물가 폭등으로 미국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선동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주 관련돼서 급등을 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슈 속에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찐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언제 갈 길이 멀어서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탑픽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 시점 우크라이나 재건이요? 정말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대를 하고
하고 있고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고 계신다면 저는 건설주가 아니라 네. 이 남해화학과 같은 이 화학 비료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 1위였죠. 자,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네. 드론과 화염과 폭격으로 이제 농업 산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지금도 CPI 물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식품 그리고 에너지 물가입니다. 전쟁이 종전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후퇴하겠죠. 근데 식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부터 다시 거론되겠죠. 네. 자, 전쟁이 끝난다는 거는 밥을 먹을 입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 밥 먹을 입이 계속 새로운 아이들을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식품을 공급을 했던 최대 밀 생산 국가였던 이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량을 단기간에 복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만일 두산밥켓이 상폐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 두산밥켓을 투자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산밥켓이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이제 농업용 기구 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뭐 캐터필러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화학 비료 쪽을 보자. 그래서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가 이 비료 쪽 산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석유 쪽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 쪽이 나머지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에너지 가격 떨어지죠. 에너지 가격 떨어진 걸로 70%의 매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영업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통해서 이 비료 부분들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탑픽으로 건설이 아니라 화학 쪽으로 주셨습니다. 남해화학 받았고요. 목표가가 어디예요? 뭐 지금 시점에서 남해화학을 꼭 사셔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좀 보수적인 목표가로 좀 7,500을 제시드리는 원인도 굳이 남해화학 을 무리하게 사셔서 이걸 꼭 수익을 만들겠다는 입장보다는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라는 의미고요. 대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마와 이제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 지금 농지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또 여름 시즌에 항상 이제 이 시즌 타던 이 남해화 비료주들 한번 주목해 보자 정도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라라는 그 강조된 관점은 아니지만 탑픽을 골라보자면 남해화학으로 골라주신 거고요. 좀 짧게 잡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800원 안내해 드려볼게요. 자,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IS의 송범선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마녀공장입니다. 아, 마녀공장. 화장품주 안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화장품주 관심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어떤 배경에서 마녀공장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증시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섹터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붙고 있고 이 화장품이 지금 최근에 좀 좋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죠. 실적인데 화장품 수출액이 원래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액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중국 모멘텀을 넘어서 미국과 일본으로 비중을 더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부터 볼게요. 작년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증가한 85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85억 달러인데 이게 바로 역대 2위입니다. 역대 1위 같은 경우는 2021년 92억 달러를 기록한 수준이고요. 자, 근데 올해를 보면은 올해 2024년 연말까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만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수출액이 48억 달러인데 이게 2021년이 아까 1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반기만 놓고 보면 46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2024년이 역대 1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7월 해서 계속 팔리고 있는 거 보니까 수출액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K-뷰티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건데 여기에서 주역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으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 한국 화장품 비중이 21.6%입니다. 그래서 1위예요. 1위. 2년 연속 한국이 1위다. 프랑스가 19.8%로 2위입니다. 근데 원래 프랑스가 1위였는데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로 올라섰다. 2년 연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마녀 공장. 마녀 공장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일본의 배우예요. 이분이 지금 광고판인데 지금 일본에 걸려있는 광고판인데 일본의 배우 바로 사카구치 켄타로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인데 자, 그래서 이 사카구치 켄타로를 모델로 사용했어요. 마녀 공장이. 자, 그래서 일본 현지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도 고용하고 이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 늘어가지고 실제로 마녀 공장의 경우에 올해 1분기 전체 해외 매출액에서 47.5%가 일본 매출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일본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59.6%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공장이 일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델로 겉보기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시장의 성향도 잘 맞추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는 이 화장품을 자극이 낮고 저자극 그리고 고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데 마녀 공장이 이 성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채널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틱톡 있죠. 유튜브도 인기가 많지만 틱톡도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틱톡에 등록된 이 K-뷰티 관련 게시물이 전년 대비 270%나 급증을 했는데요. 마녀 공장이 이 틱톡에서 입소문을 탔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해외 시장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마녀 공장이 10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틱톡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SNS 상으로도 마녀 공장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녀 공장이 지금 뭐 배우도 일본의 배우도 고용하고 틱톡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방성으로 잘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요. 그래서 2021년에 바로 626억이었는데 2023년에 1000억 넘어서고 올해 말에는 1300억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낮아요. 18%밖에 안 됩니다. 부채는 18%에 자본 유보율이 5896%,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보금이 많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상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마녀 공장이 작년에 상장했어요. 2023년 6월, 7월 이럴 때. 자, 그래서 여름에 상장했는데 이제 딱 1년 됐죠. 올해 여름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막 5만 3천 원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2만 3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인데 50% 이상 할인, 50% 이상 세일하는 가운데 살짝 올랐어요. 언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5월에 드디어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약간 눌리긴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다시 한번 크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매출이 워낙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향 매출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23,000원에서 3만원, 4만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일본 매출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마녀 공장 주가 많이 빠져있네요.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28,000원 잡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일본향 매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한다면 3만원, 4만원 선까지 볼 수 있겠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원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 하단선에서 깨지지 않는 한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24,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K-뷰티
바로 화장품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시간, 이 시간들 여러분들 투자를 통해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원 잡아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가 1차 목표가입니다. 조금 더 갈 수 있기를, 2차, 3차까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픽은 마녀공장이었네요. 송본사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좀 픽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 뽑아봤는데요. 테크윙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테크윙 최근에 정말 눈부신 랠리를 달리다가 단기적으로 주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가장 많이 빠진 반도체주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보셨던 것처럼 HBM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오히려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JP모건에서 지분이 5% 이상 확보가 되면서 공시를 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세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월가에서도 주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현대차증권의 목표가는 현재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다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테크윙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의 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연결이 조금... 오늘 코스피 추천주 한 주 알려줘. 연결이 조금 지연됐으니 더 똑똑한 종목이 나오겠죠? 오늘의 코스피 추천 주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반...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SK하이닉스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주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가 실적이죠. 예, 실적 시즌 앞두고 이런 게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픽은 마녀공장 테크윙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투자의 맛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우리 걱정 속에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걱정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제 그야말로 급락을 보여줬던 하루였었는데 일단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올랐잖아요. 어제장부터 복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그 바이든 후보 사퇴가 좀 반전을 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제도 좀 그게 무산이 되는 흐름이었고 근데 또 약오르는 것은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그걸 또 자양분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좀 불안불안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뭐 이제 방향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어제 시장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관성에 의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뭐 커진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쪽이 조금 더 얻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 참여자들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럼프 쪽에 좀 베팅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가자라는 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한 업종들을 보면 조선이나 이제 바이오 원전 같은 트럼프 수혜주 쪽이 조금 더 힘을 얻었고 2차 전지나 이제 신재생 쪽은 어제 그래도 내심 좀 반전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관성에 의한 작용 때문에 추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힌트를 찾자면 어제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한 850억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현물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어제 장중에 선물을 무려 8천억까지 매도하다가 그러다가 지수 하방 압력을 굉장히 키웠었죠. 그러다 이제 장 후반 돼가지고는 이 선물을 되사면서 선물 이제 시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00억 정도로 선물 매도를 대폭 축소했다. 선물 장중에 매도가 8천억 엄청났었는데 예, 빠르게 줄었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사실 이게 단기 변동성을 대비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예. 그 뭐 그들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선물을 저 정도 규모로 매도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1%대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작용이 나왔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선물을 좀 되사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어쨌건 어제 시장의 관성이 작용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단기 변동성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대선은 계속 우리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단은 진정될 수 있는 힌트는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제대로 키운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이어지고 있고 물론 어제만 두고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매도 규모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셀코리아인 건 여전하잖아요. 네. 하방 압력을 좀 계속 키울까요? 일단 사실은 이게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시장이 꼬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하반기 스타트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7월 전반기에는 2,900을 목전에 둔 맞아요. 시점까지도 갔었는데 사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좀 돌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7월 한 달 여전히 우리 시장 외국인 코스피를 2조 원대 여전히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도 1조 1,700원대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만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금 1조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한 주에만요. 그렇죠. 코스피를 그러니까 선물을 1조 9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 피격이 없었다고 하고 외국인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고 쳐도 외국인이 이번 달 계산상으로는 3조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는 계산이었고 네. 선물 같은 경우에도 3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는 계산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쨌건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지금 포지션을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현물 매도보다 선물 매도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 웩도덕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어제 시장을 전일 시장을 요약을 해드릴 때 이 선물 매도를 좀 축소했다는 부분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반작용이 선물 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선물 쪽에서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들을 좀 순매수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시금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일단 좀 간밤에 뭐 뉴욕 증시가 오른 부분들을 우리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한다면 일단은 좀 단기 변동성은 어제를 정점으로 해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잠깐만 점검하자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7월 11일 날 우리가 코스피가 2,896포인트, 2,900을 목전에 뒀다가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렇게 흔들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지지 시도가 일단 나왔어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축소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서 끝났죠. 네. 다만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이 275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50이 1차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은 이 120일선이 있는 27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이 나빠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700선 정도 선에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제 코스피 종가가 2760포인트 때니까 네. 앞으로 이제 6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11일에 2900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려 지금 120포인트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잃은 부분보다 앞으로 잃을 부분이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것보다는 앞으로 빠질 게 우리가 운이 나빠서 빠지더라도 이거보단 덜 빠진다 정도 생각하시면은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국면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뭐 20일선은 이탈이 돼서 내려와 있는 자리고 60일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려가도 120일선 네. 빠질 그 폭이 더 크지는 않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의 좀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우리 반바지 하반기에 네. 밀고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안에서 돕니다.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쉬니까 바이오 쪽은 또 힘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물론 그 안에서 또 테마별로 뭐 나뉘긴 하지만 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트럼프 이 양반이 지금 반바지를 막 벗기려고 그러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트럼프 피격만 아니었다면은 이 순환매 논리는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서 일단 반바지 중에서 좀 바이오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 좀 뚜렷한데요.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도 바이오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추세가 아주 좋죠. 네.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는 지금 정반대로 거의 역동조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셀트리온인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만 야금야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아까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 수급 동향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외국인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도 지금 바이오 업종은 계속 사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월 전체로 봤을 때도 무려 3,3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어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도 그냥 바이오는 그냥 나 그런 거 모른다. 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트럼프 수혜주로 일단 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분류가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뭐 약간 인하라든지 뭐 수입 제한을 뭐 완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CMO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가 무슨 천지개벽할 정도로 뭐 좋아지는 수혜냐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일단 시장은 지금 일단은 선을 그어놨잖아요. 트럼프 수혜주 쪽이라고 했을 때는 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더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네. 걸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최근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대안 섹터로서의 어떤 수급 유입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 그림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디까지나 시총 상위 대형 바이오 쪽에 한해서만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 자, 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을 포함한 코스피 의약품 차트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지요. 근데 아래는 뭐냐면 아래는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예요.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신약 기반의 바이오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수혜라는 그런 꺼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대안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총 상위 대형 바이오 쪽에만 그런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아무 제약 바이오나 산다고 해서 지금 승산이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원체 지금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포커스 맞춰야 된다. 네. 형님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주고 계신데 그럼 현 시점도 대형주, 뭐 말씀 주셨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여전히 보통 맛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대형 제약주 쪽은 여전히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딨냐?
네.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종목 한두 개 더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미약품도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종목을 좀 확대해 보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CMO 쪽에 모멘텀이 있잖아요. 자, 앞서서 보여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쪽.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대형 제약 바이오의 상승 배경에는 물론 트럼프 수혜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안 섹터로서의 그런 기능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자, 오늘은 모르긴 몰라도 반도체 2차 전지가 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의약품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바이오를 좀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추세가 너무 좋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추세가 덜한 한미약품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슴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종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의 어떤 편차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키 맞추기라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가 반등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는 아침에 살 게 아니에요. 오후쯤에 그렇죠? 이런 쪽에. 왜? 시장이 반등했을 때 반바지의 순환매 논리가 다시 작동을 했을 때는 오늘은 바이오 쪽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추세가 좋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면은 셀트리온도 있고요. 네. 한미약품 좀 넓혀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항상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슴슴한 맛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다. 키 맞추기를 네. 하면서 올라갈 룸이 좀 남아있는 바이오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간밤에 또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힘이 실리긴 할 겁니다. 바이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어제 우리 개장 전에 살펴봤던 테마 봐야 네. 된다.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테마, 보안주 이렇게 두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어제 네. 실제로 움직였어요. 타율이 굉장히 좋으신데 예. 오늘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내줬으면 좋았을 그렇죠.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테마군만 극성을 이제 부려가지고. 근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이제 보안 테마가 움직이긴 했나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이제 테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SY 스틸텍이 근데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거의 대장 같은 성격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종가 상한가.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현대 에버다임 상한가. 예. 근데 이 우크라이나 테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신 종목일 거예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불거졌을 때 거의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들 종목이 다시 주도 종목으로 지금 솟아올랐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마군이 조금 더 짙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단 대장의 역할을 했던 SY 스틸텍이 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도 일단 주도 종목이 좀 교체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모습 그리고 연속성이 발생하는 모습 등 그러니까 좀 주도 테마로서의 신뢰도는 갈수록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IT 대란으로 야기된 이제 보안 테마 네. 대표적인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안랩 같은 경우가 예. 장중에 한 3%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이 모니터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예. 자 은봉 떨어지고 윗골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비해서는 조금은 일단은 그 이 파괴력이 좀 약한 그런데 간밤에 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보안 쪽 테마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A급 테마라고 본다면 이 보안 테마는 좀 B급 테마. 그러니까 좀 군집성도 약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종목의 풀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 쪽이 조금 일단 테마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는 선호도가 조금 있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보안 테마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원체 크기 때문에 예. 둘 다 매운맛.
둘 다 매운맛으로 말씀 주셨고 우크라이나 쪽은 뭐 원체 계속 이야기가 아마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속성으로 봤을 땐 좀 더 유리하겠지만 보안주는 오늘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거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우크라이나 재건, 보안 네. 이 안에서의 보통 맛을 골라볼 수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땐 매운맛이지만 네. 안에 들여다봤을 때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제가 전에 다뤄드리면서 종목까지 싹 다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 17일, 18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 말씀드렸는데 그때 현대건설, 뭐 한미글로벌, SY, 금강공업, 진성TEC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재무도 좋고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설령 물려도 그냥 이 종목 쪽에 네. 좀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이 그 이외에 좀 뭐 슴슴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슴슴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역시 관심 종목은 이쪽에서 저는 여전히 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수준에 맞춰 스터디를 해보신 다음에 나는 좀 묵직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시총이 큰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초과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은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 이후의 흐름들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전히 뭐 저는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말씀 주셨고 부장님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인간적으로 좀 올라야죠. 오늘 올라야죠. 네, 오늘은 그렇죠. 반도체 2차전지 인간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 장이다. 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이제 만약에 2차전지와 반도체가 오늘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그래도 이제 미국 대선 변수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1차적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개별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반등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큰 줄기들이 좀 잡혀가는지 오늘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딜사이트 2부 바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